여러분, 만일 우리 생활에 전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이 잘 안 될 만큼 전기는 우리에게 필수적인데요. 그 전기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전기전문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전기시험 분야 세계 3대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관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 인프라를 갖추고 국제표준에 적합한 시험 및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전문성과 신뢰성을 두루 갖춘 한국전기연구원의 시험인증 서비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러한 궁금증들을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보기에 앞서 오늘 설명을 도와주실 한국전기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의 연구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윤 선임기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분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호영 기술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두 분의 연구원님과 함께 한국전기연구원의 시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연구원님, 한국전기연구원의 시험 인증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아나운서분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한국전기연구원 시험 인증 부분은 제3자 국제공인 시험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들에 대한 안정성을 시험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분원, 안산 분원, 의왕 분원, 광주 분원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전기 관련 제품 제조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각기 다른 시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창원 분원의 경우 대전력 시험과 초고압 시험을, 안산에서는 보전압 시험과 스마트 그리드 시험, 의왕에서는 단락 시험과 특성 시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원 본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전력 시험인데요. 대전력 시험과 관련한 대표 시험 설비들을 소개해드리고 각각의 설비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해당 설비들은 어떠한 시험품을 대상으로 시험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전력 시험 설비는 단락 발전기입니다. 단락 발전기는 전력 배통의 고장을 무의하기 위해 이상 대전류를 발생시켜 전력기기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설비입니다. 창원 분원에서는 기존의 4000 MVA급 용량의 단락 발전기 1호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난 2016년 대전력 시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대전력 설비 증설 사업을 통해 두 개의 단락 발전기를 추가 구축하여 현재 총 8000 MVA 용량의 단락 발전기 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8기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국제 공인 시험 가운데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두 번째 시험 설비는 합성 뱅크인데요. 초고압 개폐 장치를 시험할 때 사용되는 시험 설비입니다. 고압 충전 장치, 커패시터 뱅크, 리액터, 저항, 갭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고, 고압 충전 장치를 이용하여 커패시터 뱅크에 DC 전압을 충전한 후 갭 스위치를 이용하여 커패시터에 저장된 전압 에너지를 PC품에 인가하는 시험 설비입니다. 특히 합성 뱅크는 TC4 및 TC5에 전압원을 인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테스트 셀입니다. 테스트 셀을 저희는 흔히 TC로 칭하는데 현재 창원 본원에 있는 총 8개의 테스트 셀이 있습니다. 그중 화면에서 보이는 테스트 셀 내부는 5번 테스트 셀이며 빨간색 설비가 합성 투입 설비입니다. 이 설비는 초고압 개폐 장치를 시험할 때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성과 작동 원리는 합성 뱅크와 동일합니다. 이 테스트 셀 안에서 PC품을 시험 설비에 결선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TC5에서는 이외에도 보조 차단기 ACB와 측정 제어 설비가 있습니다. 측정 및 제어 라인은 컨트롤룸으로 연결되어 있어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전력 시험 설비를 이용하여 단락 투입 차단 시험과 부하 개폐 시험, 단시간 전류 시험, 내아크 시험 등을 진행하며 배전반, GIS, 고압 차단기, 퓨즈류 등이 주 시험품입니다.
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제품들 대부분을 한국전기연구원의 시험설비가 책임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특히 원자력발전소 발전기 8개 용량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대전력시험회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설비가 창원에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창원 본원에서는 대전력 시험 외에도 다양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급부터 초고압에 이르는 중전기기 제품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고전압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럼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창원의 고전압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소는 창원 고전압 시험의 대표적 장소, 초고압 시험장인데요. 초고압 시험장은 크게 네 종류의 시험 설비가 있습니다. 첫째로 충격 전압 발생 시험 설비인데요. 인공 낙뢰를 모의하고 전력 계통 대패 시 발생하는 대패 충격 전압을 만들어내는 설비입니다. 뇌 충격 전압은 최대 420만 볼트, 대패 충격 전압은 최대 240만 볼트까지 순간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기를 통해 전력 기기의 절연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수행하는데요. 대표적인 시험품으로는 차단기, 개폐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60Hz의 교류 전압을 발생시키는 교류 전압 시험 설비인데요. 전력 계통에서 이상 교류 전압을 모의하고 시험품이 안정적으로 견디는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설비로 최대 150만 볼트까지 교류 전압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비는 최근 신에너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 분야와 연관이 있습니다. 최대 100만 볼트의 직류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직류 전압 시험 설비를 통해 초고압 직류 전력 기기의 절연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이는 설비는 옥외에 설치되는 송전급 절연 기기의 절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인공 광우를 발생시키는 송전급 주수 시험 설비입니다. 그렇군요. 한 곳의 시험장에 이렇게 다양한 시험 설비와 시험이 이루어진다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초고압 시험장과 유사한 초고압 케이블 시험장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화면으로 보이는 곳이 창원의 초고압 케이블 시험장입니다. 앞서 보신 초고압 시험장과 많이 유사하죠? 초고압 케이블 시험장에서는 송전급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송전급 전력 케이블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데요. 초고압 케이블 시험장의 주요 설비는 크게 세 가지로 충격전압 발생 시험 설비, 교류전압 시험 설비, 히팅사이클 시험 설비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충격전압 발생 시험 설비입니다. 이 시험 설비는 초고압 시험에서 보셨던 것보다 용량은 다소 작지만 단위별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시험이 용이합니다. 뇌충격전압은 240만 볼트까지 인가할 수 있고 대패 충격 전압은 180만 볼트까지 순간 전압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60Hz의 교류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교류 전압 시험 설비입니다. 이 시험 설비는 최대 110만 볼트까지 인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설비는 우리 연구원의 시작과 함께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전되어 오고 있는데 국내 중전기기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시험 설비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창원 본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고전압 시험 설비 중에 피뢰기 시험 설비가 있는데요. 피뢰기 시험은 전력 계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류 서지를 모의하여 이상이 발생하였을 시 피뢰기류가 적절히 동작하는지 피뢰기 특성 및 성능은 적합한지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네, 창원 본원에서는 대전력 시험, 초고압 절연 시험, 케이블 시험, 피뢰기 시험 등을 통해 GIS, 개폐기, 고압 커넥터, 퓨즈, 케이블 등 정말 다양한 전력기기들의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군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시험과 시험품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이 기회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한번 한국전기연구원의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방면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창원 고전압 시험 서비스를 잘 살펴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창원 본원 외에도 안산 의왕에 분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안산 의왕에서는 어떤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전기연구원은 창원 본원 외에도 안산 의왕 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산의 경우 고전압 시험과 스마트 그리드 시험을,
의왕의 경우 대전력 시험과 특성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들의 시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산 고전압 시험 설비 중 초대형 챔버부터 살펴보시죠. 초대형 챔버는 5개용 기기의 저온 및 고온 환경을 모의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험 설비로 극한의 환경 조성을 한 상태를 모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험 설비는 복합 가속열화 시험 설비입니다. 이 설비를 통해 자외선, 주수, 연무 등 5개 환경을 최대한 모의하여 시험품의 장기적인 수명을 예측하는 시험을 수행하는데요. 그 모의 환경이 실제와 유사한 공인시험 기간은 국제적으로도 한국전기연구원이 유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서 보이는 시험 설비는 접속제 시험 설비입니다. 접속제 시험은 시험품의 장시간 동안 전류와 전압인가 및 휴지기 반복을 통해 전기적, 물리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해당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이 해당 시험 설비를 자체 설계하고 제작하여 고도의 자동화를 이루어내면서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 최고 수준의 설비 규모와 신뢰도 높은 디테일한 서비스까지. 과연 창원 분원뿐만 아니라 안산 분원도 세계 3대 국제공인 시험 인증 기관다운 다양한 역량을 갖췄네요. 자, 그럼 다음 시험 설비도 안내해 주시죠. 안산에는 스마트 그리드 시험을 위한 시험 설비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EV 충전 시스템 시험 설비입니다. 이 시험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차와 충전기를 모의하고 전기차와 충전기의 기본 기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임의로 오류를 모의하여 전기차와 충전기가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험 설비는 EMC 반무반사실인데요. 이 시험 설비는 전력기기에서 발생된 노이즈가 국제표준에서 정한 기준값 이하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시험 설비입니다. 한전 및 해외에 납품되는 주요 전력기기를 대상으로 전자파 적합성 EMC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실시간 모의 성능 시험 시스템 RTDS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전력계통을 모의하여 사고 파형을 앰프로 증폭하고 실제 전압 전류를 보호 계정기에 입력하고 그 보호 동작을 시험하여 정확한 사고 검출 및 동작 검증을 하는 것이 본 시험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시험은 IC61850 표준 적합성 시험 시스템입니다. 변전소 자동화에 사용되는 IED에 대해서 동기와 정밀도를 포함한 상호 운용성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 시스템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2013년 UCAIUG로부터 국내 최초 IC61850 국제통신적합성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세계 탑2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시험 분야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미래지향적인 시험기관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의왕 분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전급 전력기기에 대한 대전력 시험과 고전압 시험을 병행할 수 있는 의왕 분원입니다. 수도권의 중소기업들이 주 고객으로 시험 의뢰 건수가 많은 배전급 전력기기에 특화되어 있는 시험장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시러 가시죠. 먼저 단락 발전기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창원의 단락 발전기와 같이 전력 계통의 고장 조건을 모의하기 위해 이상 대전류를 발생시켜주는 전원 공급 장치로 단독 운전이 가능해 효율적인 데다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500MVA 의왕 단락 연구소 개소 이후 20여 년이 넘게 배전급 전력기기에 대한 신뢰성 평가에 기여한 설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험 설비는 단락 변압기입니다. PC품 전격에 맞는 시험 전압을 단락 변압기를 통해서 인가하고 일반 변압기와 달리 개통사고 모의 시 단락 전류가 소정 시간 동안 흘러도 열적, 기계적 손상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전기연구원의 대표 시험 설비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투어를 끝내기 전 한국전기연구원 시험인증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릴 중요한 사항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바로 한국전기연구원의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 인증 서비스를 거쳐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시험 인증서 및 성적서와 시험 신청 절차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중 시험 신청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험 담당자가 기술 책임자와 함께 시험 가능 여부, 시험 방법 및 일정을 협의합니다. 협의된 시험 내용에 대해 일정과 수수료를 고객께 안내해드리며 신청자는 시험 수수료 납부 후 시험품을 제출합니다. 그 후 원내 또는 원외에서 시험을 실시하게 되고 시험 완료 후 실제 발생한 시험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시험이 완료된 시험품은 반환해드리고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받은 성적서는 한국전기연구원이 인정하는 공인 표준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시험 과목을 수행한 시험 기록으로 인정됩니다. 시험 인증서는 STL 룰 및 캐리 시험 인증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며 시험품이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보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창원, 안산, 의왕에 이르기까지 한국전기연구원의 시험 서비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 인증 인프라를 갖추고 국제 표준에 적합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한국전기연구원, 국제공인 제3자 시험 인증 기관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최적의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캐리.